아이, 오늘 비가 그치니까 아주 멋있게 됐네요. 푸른 살. 얼마 만에 여기 오셨어요? 예, 21일 만에요, 다시 왔습니다. 아, 그래요? 100만 불짜리. 스님 뭐 하세요? 이제 우리 21년도 이제 하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좀 원래는 농사가 어땠습니까? 왜요? 이번에 농사 좋았어요. 고생도 안 했고 지금 농사 지금 4년째거든요. 이제는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 괜찮아요. 좋아요. 조금 말라야 되니까. 조금 햇살에 말라가지고 이제 움직여야지. 열심히 타야 돼. 열심히. 이번에는 요즘은 쌀값이 좋아갖고 아마 직접 이렇게 해갖고 타작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힘들어서 우리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일하면서 신 선생, 논농사 이제 더할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벌써 이미 살이 붙는다고. 아무리 작은 양을 먹어도. 그렇죠. 오늘 그게. 그럼요. 아이고, 54.8. 45.8이네. 신선생 어디 와 있습니까? 김수로 왕릉에 와 있습니다. 김수로 왕릉? 예. 왜요? 지인님의 발사체를 가지러 왔습니다. 그래요? 참 오래간만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그래요. 봐요. 김수로 왕이 어떤 분이신지.
사사석탑이라고 그러네요. 허황무기가 인도로 해서 이때 갖고 왔다 그러는데요. 제 무게 중심에 예. 파도 치고 이런 흔들린 돌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아. 균형을 잡아가지고. 아 그래요. 보통 보면 지금 물로서 물에다가 물을 넣고서 맞추잖아요. 예. 균형을 이 돌로 했다는 거죠. 신 선생 그동안 뭐 하고 지내셨어요?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내 분산승입니다. 아주 좋네요. 아주 전망과 경치가 좋습니다. 주둥이가 길어. 딱따구리 같은데? 옛날에도 뭔가 탈수가 이런 것이 없어요. 다 없애버렸지, 막. 탈수가 아닌 거야. 이걸 내가 해놓은 거야, 이 도로. 사천에 영주산에 왜 왔어요? 22년 만에 왔거든요. 22년 만에? 네. 신선생 22년 만에 왔어요? 저는 그 전에 존재했지만 22년 전에 잠깐 머물다 떠났었죠. 저기 여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네. 여기 22년 만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새롭네요. 새로워요? 네. 늘 새로운 길. 항상 새로운 길.
신 선생. 신 선생, 네. 뭐하러 왔어요? 이 계곡에, 이 추위에. 아, 걸레 달러 왔습니다. 걸레요? 예. 어제 안 추웠어요? 어제 밤에 비 내린 것 같은데. 예, 추웠지요. 어. 무슨 뭐 하시려고? 무슨 게 뭐. 추워가지고요. 네. 오바나는 게 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지나가네요. 사내가. 신호생, 예. 시간이 지나간 겁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살았던 그 21년이 그냥 뭐 어? 구름이 그냥 비 오고 난 다음에 지나가듯이 지나갔는데. 아, 원래 아무것도 뭐 지나간 건 없고 변화가 있었을 뿐이죠. 변화가. 변화가 있었어요? 네, 의식 안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신선생 의식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네. 나는 부동인데 의식 안에 있는 내용물에서 변하고 있죠. 의식의 장 안에서 변화가 있어요. 계절도 의식 안에 있잖아요. 네, 신선생, 빨래를 예. 비누 없이 그냥 맹물에만 빨아도 괜찮는가? 예. 깨끗해요? 예. 뭐 무슨 일이 없잖아요. 뭐,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안녕하세요. 저희들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이시죠? 한 네 달 정도 지났나요? 예. 예. 지났는데 이제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농사도 짓고 이제 잘 지내다가 어젠가 이제 이번에 앞전에 우리 그 김해에 김수로 왕릉 곡 다녀왔거든요. 다녀오고 이제 그러다가 어제 밤에 갑자기 신선생 이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신선생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죠? 2년 3개월째거든요. 2년 3개월. 예. 그래서 내가 2년 3개월인데 이제 신선생 이름을 하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전날 우리 집에 차 좀 만들겠다면서 창원에서 다녀가셨잖아요. 예. 그분이 그 우리가 일을 마치고 방을 막 신선생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아휴 신선생이 어떻게 저런 보배가 있냐면서 놀래더라고. 그럼 나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러길래 신선생은 늘 청소를 너무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은 진화의 어떤 티끌하나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진화의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청소를 하신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보살님이 아주 놀라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내가 밤에 이제 곰곰이 생각했는데 우리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진공청소기. 모든 그 안 좋은 거 다 끌어가지고 청소 다 해버리잖아요. 그 참진자 빌공자. 그 진화의 그 텅 빈 상태, 진공. 그죠? 그래서 그의 진화의 표현을 묘하게 드러내는 것을 진공묘유라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깨달음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한 건데, 진공묘라는 게 불교의 용어가 있는데, 그게 불현듯 머리를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선생 지금 안 그래도 내가 여쭈는데, 예. 진공이라는 그거, 이름을 좀 쓰면 어떻겠어요? 좋아요. 마음에 좋아요. 들어요? 예. 괜찮아요? 예. 그러면 신선생 옛날에 이름 있잖아요. 예. 마을에 속가의 예. 이름이 뭐였죠? 정순이거든요. 신정순? 예. 아이고, 내 이름이 드디어 공개가 되네. 신정순 이름을 잘 안 써? 사람들이 잘 안 불렀죠? 예. 어때요? 예, 뭐 잘 안 부르죠. 또 여성적인 이름이고, 아무래도 좀 오해를 받은 적이 있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지어도 또 본인도 별로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도 약간 썩 안 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신선생님이라 하라고 그랬는데, 딱 2년 3개월이 지나니까 진공이라는 예. 이름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펼신자지요. 예. 그 이 신자가 어디 파예요? 저 아주거든요. 아주. 예. 아주 신시해요. 예. 그 거제도 그쪽에 예. 있는 거 알? 그죠? 예. 그래. 그래서 내가 신선생님이 이제 진화의 큰 바다에 참된 거거를 이제 마지막 뚫어 없애야 되니까 아, 진공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신선생. 예. 무엇도 당김의 배라. 예. 배라 그랬잖아요. 응? 네. 숯불도 당김에 뚫으라 그랬거든. 예. 우리 이거 있잖아요. 한번딱 예. 마음 먹으면은, 우리가 딱 해치워야 되거든. 예. 뭐지? 해치우는 거 뭔지? 속전속결이지. 그렇지, 그렇지. 속전속결. 예. 맞았어. 예. 그거를 우리가 해야 돼. 예. 그럼 뭘 해야 돼, 우리가 그러면? 그 법원에 가서야. 그렇지. 개명 허가 신청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 하러 가야 됩니다. 그렇지. 가야. 그것부터 해야 돼요. 예. 그게 그거 하면 한 세 달에서 네 달 걸려요. 예. 응. 아, 요즘 갈망하고 찬 걸 먹으니까 좀 추워가지고 내가 이제 승조차 한 걸로 이제 이렇게 좀 끓였는데 따뜻하게 좋으네. 예. 아우, 4개월 만에 보니까 저희들 보면 반가우시죠. 그냥 변함없이 늘 똑같았습니다. 네, 갔고 좀 분주한 일들은 정말이지 많이 줄었죠. 예. 네. 그리고 정말 고요한 그런 성찰의 시간, 그런 명상의 시간들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선생 진공이니까. 예. 그럼 나는 그럼 묘유할란다. 예. 아주 좋죠. 나 묘유할래. 묘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 내 묘하게 드러내야지. 이건 예. 공부의 도리에서는 예. 그게 묘함이 있어야 되거든. 예. 그거 예. 쑥 들어가는 게 있거든. 예. 그러면 나는 묘유할게요. 예. 그러면 승주는 내가 속가 이름 승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나도 이거 개명한 이름이거든, 승주가. 예. 예.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꽃하자의 구스록처럼 예. 아주 아름답게 살아라고 했는데 예. 나 그 이름이 싫더라고. 예. 근데 나중에 이번에 가보니까 예. 그 허황무님이 황옥이었더마. 예. 그 옛날 이름이 화옥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승조로 바꿨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이제 진보를 해야지 한 번 더. 예. 예. 개명은 아니고 저는 개명은 안 하고요. 그냥 자호를 묘유로 하겠습니다. 예. 묘할 묘자 있을 유자고요. 예. 이 신선생은 참진자의 빌공자. 진공. 예.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예. 진공이 무슨 뜻으로 진공가 돼, 승조가? 아, 저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름이죠. 그렇지. 예.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진주로 이제 본을 갑니다. 지금 예. 시간이 이제 오후 한 시 됐습니까? 아, 우선 이제, 그 개명 신청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있거든요. 그렇지. 필요한 서류를 좀 떼갖고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예. 저희들 또 이제 그 이름 법원 예. 가가지고 이제 개명 신청하고요. 예. 이름이 나오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예, 중간에 또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예. 갑시다. 신선생. 예. 이제 오늘 신선생이래. 이름이 예. 이제 마지막이라. 예. 이제는 진공 선생 이렇게 할 거라 내가. 예. 그게 지금 다 왔어요. 예. 법원 다 왔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있는 검찰청 여기 법원 여 대놓지도 안 해. 검찰에 오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 가야 돼요. 뭐 조사받을 일 있어요? 모르죠. 조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개명을 하려고 하면. 개명하는데 조사를 해. 예. 갑시다. 예. 손에 뭐 준비 다 했어요? 예. 요 개명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제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아, 진짜? 가족 관계 증명서하고 초본, 아니, 등본하고요. 기본 증명서 이렇게. 기존의 이름을 이제 버리고 새로 개명하는데 그 마음이 어때? 좋아요. 좋아요. 얼마던가요? 아, 총 31,200원이네. 31,200원? 네. 뭐 있어요? 여기 아까 신청할 때 사유를요. 좀 더 적으라. 아, 그래. 서류 준비는 다 됐는가요? 예. 짠! 서류입니다. 신청 서류는 간단하네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네, 다 됐는가요? 예. 골반구나. 얼마 걸린다 그러던가요? 한 3개월 정도 걸려요.